동글동글한 청국장 알갱이가 보이지요? 청국장을 넉넉히 띄워 말려서 고추장도 담그고 생청국장으로는 덮밥을 만들어 봤어요. 건강한 별미로 꽤 괜찮은 메뉴입니다. 이렇게 잘 발효된 청국장은 고초균에 의해 소화도 잘 되고 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브로콜리 100g은 소금물에 데칠 건데요. 한입 크기로 갈라둡니다. 파프리카 반 개는 씨를 빼고 1.5cm 크기로 썰고요. 양파 120g도 같은 크기로 써세요. 감자 150g도 잘 익을 수 있도록 얄팍하니 비슷하게 썹니다. 양송이 네 개는 기둥을 떼고 깍둑깍둑 써세요. 맛있게 익은 배추김치 180g도 비슷하게 썹니다. 이제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냉수에 헹궈 건져두세요. 두꺼운 팬에 참기름 2큰술을 두르고 다진 마늘 1큰술을 넣고 썬 양파를 더해 중불에 볶습니다. 이어 감자를 넣고 볶는데요. 감자의 전분 때문에 늘어붙어 탈수 있으니 멸치 육수를 조금씩 더해가며 볶는 것이 팁입니다. 감자가 투명하게 익으면 양송이를 넣어 볶고 썬 김치도 함께 볶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40g을 넣어 고루 섞어 멸치 육수 2컵을 더해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차돌박이 160g을 흩어서 넣어 익힙니다. 물론 이때 소고기 다른 부위나 돼지고기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와 데친 브로콜리를 섞고요. 청국장을 더합니다. 이때 청국장 냄새를 잡아주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예요. 강판에 갈아서 3큰술 정도를 더해 함께 끓여주면 은은한 단맛과 향에 의해 맛이 한층 좋아집니다. 그리고 간은 직간장 2~3큰술로 맞춰 완성합니다. 청국장은 열에 오래 끓이지 말고 조리의 마지막 단계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다음은 덮밥에 곁들일 실파 장국을 끓여볼게요. 요즘 실파가 맛있지요? 깨끗이 다듬어 씻은 후 가지런히 놓고 4cm 길이로 써세요. 마늘 두 톨은 가늘게 채 썰고요. 다진 마늘을 써도 됩니다. 멸치 육수 4컵을 팔팔 끓여 집간장 1큰술과 소금 1작은술로 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달걀 두 개는 미리 풀어두세요. 간을 맞춘 육수가 팔팔 끓으면 마늘과 실파를 넣는데요. 팔팔 끓으면 푼 달걀을 한 숟가락씩 혼잎을 펴듯이 펼쳐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주라를 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부를 거야 달걀이 부드럽습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청국장 덮밥과 실파 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수한 청국장 덮밥이 먹음직스럽지요? 맛을 볼게요. 사과의 향이 청국장 냄새를 싹 잡았네요. 청국장의 맛이 재료들과 고급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실파 장국은 파의 달큰하고 향긋한 맛이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청국장으로는 보통 찌개를 많이 끓이지요? 오늘은 이런 별미 덮밥에 활용해 보세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번 주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